스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Hi everyone. 자, 오늘은 선생님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자, 선생님 뭐 하는 걸까요? 아, 맞아요. 머리, 눈, 코, 입,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죠?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얘기는 짜잔! 뒤에 보면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 이 강아지 친구의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요? 네, 맞아요. 선생님은 이 강아지 친구를 그냥 멍멍이라고 할래요. 멍멍이. 멍멍이 귀엽죠? 자, 오늘은 my body. 내 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하나, 둘, 셋, 넷, 숫자 세는 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아, Sunny. Sunny라는 해바라기 친구가 오늘 이야기를 소개해 줄 거예요. Hi, my name is Sunny. My name is Sunny. 우리 해바라기 친구의 이름이 Sunny인가 봐요. Hi, my name is Sunny. My name is Eugene. 자, 오늘 우리 해바라기 친구가 I am a baby sunflower. Baby. Baby는 아가죠. 아기를 baby라고 하죠. Sunflower. 우리 해바라기는 해를 닮았어요. Sunflower. 해를 닮은 sunflower. 해꽃이라는 뜻이에요. 해바라기. I am a baby sunflower. 나는 아기 해바라기야. 자, 써니가 자기소개를 하고 있네요. 아, 이번에는 써니가 내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This is my face. This is my face. This is my face. 자, 내 얼굴. 얼굴이에요. Face. Face. 우리 친구들도 This is my face. 한번 해보세요. Face. 얼굴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These are my petals. Petals. 내 꽃잎들이야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써니가 뭘 또 알려줄까요? 이번에는 우와, 보니까 이렇게 길쭉한 뭘까요? 네, 몸이에요. 해바라기의 몸. 해바라기의 몸을 뭐라고 할까요? This is my body. 이게 내 몸이야. 그리고 이거는 stem이라고 불러. This is called a stem. stem이라고 불러. 줄기라는 말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해바라기의 몸은 줄기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stem. 자, 이번에는 우리 다른 친구가 하나 오네요. Here comes my friend. 내 친구. friend. 내 친구가 저기서 와요. 우리 귀여운 강아지 친구예요. 우리 강아지 친구의 이름은 Alfie. Alfie라고 하네요. This is Alfie. 아까 This is my face. 이건 내 얼굴이야. This is Alfie. 내 친구는 Alfie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Alfie is a puppy. 자, puppy. 퍼피가 뭘까요? 아, 맞아요.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엄마 강아지는 dog. 개, 엄마 강아지는 dog 라는 뜻을 쓰지만 puppy, 강아지, 새끼 강아지는 puppy 라고 해요. Alfie is a puppy. 우리 강아지 Alfie, Alfie 친구는 아, 이번에도 얼굴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This is his face. This is his face. 이게 우리 친구의 얼굴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 알피는 얼굴에 수염이 있네요. 수염이 몇 개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세봐요. 자, 1, 2, 3, 4, 5, 6. 맞아요. 6. He has 6 whiskers. 수염을 whisker 이라고 하는데요. Alfie has 6 whiskers. 여섯 개가 있대요. 우리 텐스토리 친구들도 수염이 있나요? 네, 0. 없죠. 없어야 돼요. 아직은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있으면 안 돼요. 자, These are his 4 paws. 자, 우리 강아지 친구 Alfie는 다리가
네 개 있죠? 한번 같이 세어 볼게요. 1, 2, 3, 4. 맞았어요. These are his four paws. 자, 여기 있는 네 개가 내 친구 알피의 다리예요. 다리예요. 네 개. Four paws. 아, 이번에는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알피의 꼬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 봐요. 꼬리는 하나밖에 없네요. One 하나 있네요. 자, tail. Can you see his tail? 아, 우리 친구의 꼬리를 볼 수 있니? 우리 친구 꼬리 좀 봐봐. 꼬리를 소개해 주고요. 아, 이번에는 꼬리를 살랑살랑 살랑살랑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반갑게 흔들고 있어요. 누구에게 흔들고 있을까요? 다른 친구 루예요. 우리 다른 친구 루. 자, 이번에는 우리 알피가 he wags his tail for 루. 루를 향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어요. Here comes 루. 우리 친구 루가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 루는 이번에도 this is my face 하듯이 this is 루. 루예요. 얘는 루예요.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can you see her face? 아까 했던 face 계속 나오죠? 우리 루의 얼굴이 보이나요? 얼굴, face. 자, 루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어도 눈은 두 개. 두 개 있죠? 코는 하나. 입도 하나. 이번에는 루의 눈, 코, 입을 한번 소개해 줄게요. 자, one, two, two eyes. 두 개가 있고요. One nose. 하나의 코가 있고요. One mouth. 하나의 입이 있죠. 자, she has two eyes, one nose, and one mouth. 눈은 눈 두 개가 있고요. 두 개의 눈이 있고요. 코가 하나 있고 입이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뭘까요? 루의 손이죠. 손은 hands. 자, 손이 몇 개가 있을까요? 두 개, one, two. 손가락은 열 개가 있죠. These are her two hands. 손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발이에요. Feet. 발 하나는 foot. 발 두 개는 feet. 두 개가 fit, 하나는 foot. These are her two feet. 이거는 루의 두 개의 발이에요.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We all look different. We all look different. Different.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겼어요. We all look different. 지금 Sunny, Alfie, Lou 모두 다르게 생겼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에 이 친구 세 명이 모여서 We are all good friends. 우리는 다 모두 좋은 친구예요. We are, 우리는 모두 all good friends. 모두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우리 지금 Sunny, Alfie, Lou가 모두 모여서 신나게 놀고 있죠? 자, 우리 친구들도 엄마한테 엄마, this is my face. This is my nose. I have two eyes. This is my mouth. 자, this is my hands. This is my feet. 이렇게 한번 엄마한테 자랑해 보세요. What is this? This is my mouth. This is my face. Okay? 오늘 선생님이 얼굴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쳐 줬는데요. 1, 2, 3, 4 몇 개가 있는지 세어보고요. 엄마한테 꼭 자랑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까지. Bye!